언니 집에 살림만 해요? 네. 내 신랑하고 사이 괜찮아? 지금 주말 불포한 지 한 3년 좀 지났어요. 네. 근데 사이가 괜찮냐고. 사이요? 응. 그냥. 어? 오히려 주말 부부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언니, 네. 올해는 우리 언니가 문서도 들었고, 아파트 계약 제가 했어. 했지? 네, 제일. 문서도 들어있고, 나오는데 뭘. 어? 문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변동 이동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올 하반기, 네. 신랑 무슨 일이 해요, 언니? 지금 건설 쪽에 개관 쪽에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 두 내외가 지금 두 번의 고비. 네. 살까 말까 한 두 번의 고비를 넘겼어, 언니.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아직도 한 번은 좀 남았어. 이해했어, 언니? 네. 싸움을 하면 치열하게도 싸우고 이해했어? 신랑도 장난이 아니고 성격이. 네. 어? 언니 너는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개꼬라지 개꼬라지다. 어 언니 너도. 어? 그거를 참고 누르고 사니까 그렇지. 네. 응? 많이 봐주고 산다 그래 이 대주를. 응?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거지. 응. 근데 고비를 지금 잘 넘겼어. 근데 마지막 한번 하이라이트가 있으니까 좀만 참아라. 이해했지? 응? 계속 살아는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는요 이혼해서 득될 게 없어요. 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 언니. 예? 우리 언니도 욕심은 많지 언니야. 네. 그치?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삶에 대한 그런 욕심이거든. 그리고 가정에 대한 애착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야. 이해했어? 근데 내가 지금 둘러보니까 우리 언니는 운이 조금씩 조금씩 풀려나간단 말이야. 네. 이해했어. 언니, 니도 신기하지? 하나씩 하나씩. 많이 조금 좋아져. 예전에 비하면 조금 좋아져. 어, 조금 슬슬 지금 풀려나가는 중이야. 아. 작년까지는, 42까지는 고민도 좀 많았어. 이해했어요. 네, 네, 네. 어. 돈도 잘 안 잃고 나가고. 제일 근데, 큰 게 그 돈. 어.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래도 지금 둘러보니까 돈도 지금 휘고 살림살이가 조금씩 피고 원래는 우리 언니가 근심이 그늘이 많이 져 있었나 봐. 네네네. 근데 그 그늘도 올해 들어서면서 남들은 네. 코로나에 근심이 그득인데 본인은 그래도 슬슬 좀 마음이 풀려서 오히려 예전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 기운이 너무나 본인 더 나을 거야. 네네. 근데 상반기 때 둘러보니까 본인이 좀 뭐라 그러냐 이럴까 저럴까 고민도 많았어. 근데 너무 집에만 있어. 응, 답답하니까. 네. 근데 지금은 또 내려놨거든 본인이 지금 현재 시점에. 맞아요. 어 5월 6월 되면서 포기했어. 아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힘으로는 아. 불가능한 네, 것도 있구나. 네. 내 욕심이구나 하고 좀 내려놨어. 네, 네. 근데다가 우리 신랑이 올해 하반기 네. 내년 다시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가까운 곳으로. 아. 뭐 일자리가 변동 이동수가 오던지 네.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 알고는 있으셔. 고비를 있잖아 뛰려고 지금 간 거거든. 네. 너랑 싸우기 싫고 아. 이혼하기 싫고 그 찰나에 얼싸졌어 갔거든 딴 지역으로. 잘 된 거. 근데 그 고비를 넘겼어. 아. 근데 이제 또 들어올 때도 좀 네. 시끄럼이나. 응? 근데 그 고비는 두 부부가 잘 지혜롭게 넘어가실 거니까 이해했어? 네. 본인이 이제 능이 났거든. 네. 그냥 입을 닫아버려 그냥. 네 맞아요. 이해했어? 어 이제 지겨운 거야. 어? 지쳐요. 어. 그런 거. 그래서 왜냐면 이 대주가 미안해. 네. 좀 무식해 말하는 게. 어? 네. 말할 때 정이 좀 떨어져. 응? 그러니까 말이 원래 거의 없다가 한번 요즘 작년 어느 순간 들어서 조금 말이 좀 거칠어진다고 한번 네, 얘기하면. 안 그랬었는데 그래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정말 맛있어 이거를 표현을 졸라 맛있어 이렇게 네, 네. 무슨 얘기인 줄 알지? 네, 네, 네. 그럴 때마다 본인이 좀 상처받잖아. 어? 근데 그걸 상처받지 마. 이 사람 하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 자체가 많은 일이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기 때문에 언니 너무 큰 걱정하지만 어차피 한 곱이 넘어갔어. 두 곱이 넘어갔어. 이제 마지막 한 곱이가 남아있어. 이해했어? 대주님 네. 나이 49까지만 넘겨. 이해했어? 네. 그 다음부터는 지금 본인도 알고 있어. 나는 이혼을 해서 득이 될 내외가 아니라는 네, 걸 너무 서로한테 상처만 있고 경제적으로 데미지도 너무 많고 네. 이해했지? 우리는 네. 이혼하는 게 우리가 죽는 길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주도 이혼은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 애들이 제일 크죠. 어? 저도 그렇고. 아니 그리고 본인은 대주만 조금 나한테 유도리 있게만 하고 아, 네, 좀 이렇게 직성만 좀 낮춰주면 본인은 굳이 이혼해야 될 이유는 솔직히 찾아볼 이유는 없거든. 네, 좋은 사람. 이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했지. 그러니까 너무 막 내치지 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신랑이 이렇게 살깔 달라고 네. 이렇게 하면 본인이 탁 치잖아. 이해했지? 네. 네. 그냥 자는 척도 아니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이렇게. 네.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제가 제 기분이 많이 자주 유지돼요. 신랑하고의 관계가. 근데 이제 신랑은 내가 보니까 그래도 이혼할 생각은 영도 없어. 이해했어? 근데 본인이 이렇게 내치지? 그러니까 기분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제가 싫어하는 그렇게 내치면 야 밖으로 돌아 신랑 돌 성격이에요? 어? 못 돌 것 같은 그거 네 착가 아 진짜요? 뭔 소리야 저는 그거랑 관련이 없을 것 같아 한 번에 고비가 있다 그랬지? 어? 이해했지? 한 번에 고비가 있다 그랬어 어? 그 한 번의 고비를 잘 넘기라고 이해했어? 어? 단돌이 잘하란 얘기야 한 번의 고비를 잘 넘기라 이거는 네. 어? 이해했지? 네. 잘 넘기라고 이해했어? 신랑 이렇게 내치지 말고 자꾸 이렇게 어? 엉덩이도 좀 도닥거려주고 뭐 삐짐을 이렇게 오래가 언니 말이야 야, 이게 성질을 안 건들면 되는데 이게 제가 잘 하고 막 이랬다가도 갑자기 딱 저를 건들면은 이게 참아야 되는 그나마 요즘에 좀 참는 거야 이게 주말도 보니까 좀 참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직성도 좀 누르고 신랑도 조금 이제 좀 도닥도닥 내년이랑 해서 좀 도닥도닥 좀 안아줘 이해했어? 지금 애기가 몇 살이야 큰 애가? 14살 10살. 10살? 네. 아직 조금 이제 좀 어리기는 하다. 네. 막내가 네. 근데 본인은 여 신랑 조금 엉덩이 토닥토닥 두드려줘야 될 이유가 있어 그 다음에 신랑 대장검사 한번 해봐라 금년에 그 차도 건강검사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아직 근데 안 했는데 대장 네. 용종 있나 보다 그래 네. 네. 이해했어? 네. 한 번에 고비 있어 그거 잘 넘겨 네. 이해했어? 네. 그것만 하면은 두뇌에는 잘 살아. 잘 살 수 있는 요건도 너무 많고. 이해했지? 네. 애기가 셋이에요? 둘이요. 둘? 네. 하나 지웠어? 아니요, 지우지. 지우지는 안 했어? 네, 네, 네. 원래는 여기가 셋이어야 되는데. 아. 응? 네. 응? 저는 예전에 한 명 더 낳을까 뭐 이랬는데, 신랑이 어느 정도 약간 부담? 언니야, 너 걱정하지 마. 잘 살아. 근데 제가 지금 집에 계속 있는데요. 이게 집에 마음이 편하게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저 혼자 막 답답해요. 막 나가고 싶고 막 뭘 좀 해야 될 것 같고 막 집에 있는 제가 너무 그러니까 가만히 저를 못 놔둔 것 같아요. 제가 누가 뭐라 좀 하지 않아요. 신랑도 일 돈 벌어는 얘기도 안 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막 혼자 집에서 막 이게 집 말고 뭔가를 막 보람되게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맨날 집에서 애들만 보니까 그게 우울증도 왔다가 기분이 안 좋았다가 막 갑자기 막 화가 났다가 막 이게 계속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일을 다녀야 되는 근데 본인이 마땅히 할 일이 없잖아 솔직히. 지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뭐 배우고 싶으면 배워. 취미생활로 음악을 좀 배웠었어요. 이게 그 편곡하는 거 재작년에 배우다가 올 초에는 이제 부동산 이쪽에 따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가 걸리니까 집중해서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성격상 좀 조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 혼자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 뭐 이것도 안 되고 뭐 공부하려는데 또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아, 도대체 나는 뭘 근데 신랑한테 계속 기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신랑 돈 벌어 오는 거를 계속 기대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언니야 언니 너가 지금 네. 아무리 애들 써도 네. 밖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 근다해서 본인은 맞아요. 완벽주의자라 그냥 알바 같은 거 하기에는 또 싫잖아. 네. 멋지게 다시 이 잡을 갖다가 체인지를 하고 싶고, 그지? 어? 맞아요. 그런 욕심이 있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근데 올해는 문서운이 들어서 네. 집문서를 먼저 지워버렸잖아. 네. 그러면은 한 3년 정도 걸린대. 머리도 그렇게 똑똑한 편도 아니야, 우리가. 이해했어? 남들 한번 보면은 외워질 거 본인은 세 번, 네 번 봐야 돼. 다른 머리는 다 괜찮아.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고, 아, 그게 머리가 남지를 않아. 이해했어? 네. 집에서도 그러잖아. 이거 하나 딱 끝내놓고, 이거를 딱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저쪽 가 있고, 나 뭐 있지? 그거 이쪽 가서 있고. 그러잖아. 눈에 보이는 거부터. 나 이거 막 하다가, 아, 생각났어. 그러면 또 저기 가서 저거 하고 있고. 그러지. 남들보다 뭐 걸리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 배로 걸리잖아. 아. 그러면 내가 리듬을 타야지. 네. 할아버지가 물어보는 얘기가, 신령님 물어보는 얘기가 너 몇 살이냐, 아기가. 네. 14살, 10살은 아직 조금 어리잖아. 아. 너가 좀 자유로워지려고 하면은 좀 몇 년만 좀 기다려라. 어? 그래도 신랑이 돈 벌어라.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 여기는 두 내외는 둘 다 즉석만 조금 낮추면 잘 살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야. 이해했어? 네. 근데 본인이 지금 딱 그럴 나이잖아. 어? 예민해지고 내가 답답증을 느낄 나이잖아. 애들은 어느 정도 큰 것 같고 어정쩡하고 그렇지? 그래서 옛날보다 형편은 좀 나아졌고 나도 한번 나가볼까? 근데 마땅히 내가 지금 단절돼 있으니까 네. 하, 없어 네. 일은 네. 그래도 지금 새로 뭐를 하려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 네. 정리 네. 쫙 깔끔하게 내가 지금 올해는 문서를 이미 잡아버렸어. 네. 이해했어요? 네. 본인이 딱 나가는 거는 45에서 6이야 아. 제가 활동을 많이 해요. 네, 자유롭게 하고 싶다 아, 하면 45에서 6이야. 아. 그 암 가지고 운동도 하고 공부하고 싶은 인터넷 강의도 좀 듣고 네네. 이해하셨어? 네네. 어, 아이들 단돌이 조금 시키고 네. 신랑 오면 주말에 좀 다독다독 해주고 어? 맨날 그 주말에 너무도 서로 바라는 게 많은 거야. 네. 이해했어? 네, 네. 제가 좀 어,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다 보면 끝도 없잖아. 어? 그지? 그럼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 같이 맨날 붙어 살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었어. 네. 목록을 딱 아니야? 맞아요. 그다가 떨어져 있었어. 떨어져 있으니까 주말에 한꺼번에 이제 요구사항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어때? 신랑은 쉬러 왔어. 이해했지? 네. 그리고 또 신랑 마음 한켠에도 애들하고도 또 시간을 보내줘야 되고 본인한테도 좀 어떻게 해주고 와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을 서로 안고서 주말을 만난다면 어때? 본인은 애기들하고 넓어지고 있다가 신랑 오면 반찬이라도 하나 더 내야 되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서로 무장해제. 어? 바라지만 말고 조금. 이 내외는 그것만 조금 두서만 잡히면 네. 살 수 있고 언니여도 그냥 좀 마음을 비워. 이해했지? 이미 힘든 거는 어느 정도 이 내외가 다 거쳐갔단 말이야, 바보들아.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어. 너무. 한 10년 정도? 어. 네, 그렇죠. 다 거쳐갔단 말이야. 이혼의 고비도 한 두 번 네. 정도 넘어섰고, 이해했어. 작년까지 또 본인도 이혼할까 말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지금. 그리고 신랑은 또 이런 막 자기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건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너무 없어요. 어, 그 본인이 지문서가 막 나중에 돈을 많이 모아서도 세 개를 본인이 마누라 앞으로 한다 그래도 터치를 안 할 사람이야. 맞아요, 맞아요. 왜? 이혼할 생각이 전혀 영도 없어. 아, 그런 것도 영광이 있구나. 어? 그런 마음도. 어. 용돌이 되는 거야. 근데 너도, 너 혼자 그냥 지랄 용천이 나가고 네. 그냥 신랑을 들었다 놨다. 그러니 신랑이 얼마나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그럴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자, 어? 고비는 한 번 정도 있는데 그건 넘기실 거라 나는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네. 그렇지? 본인
기주님의 마음만 잡아. 응? 아, 저만 잡아. 조금. 그리고 혹시라도 고로 때 마음이 막 들썩들썩해갖고 이제 막 심란해질 때는 심란해질 때는 와. 네. 이해했어? 네네. 그럼 또 마음 가라앉히고 또 갈 거고. 네. 이해했어? 고로기에서 넘어가시면 돼. 이해했어? 인대까지 한 4년이라 그래. 4년, 3, 4년 엄청 힘들게 지냈어. 네. 정말 치열하게. 얘 뒤꿈치만 봐도 그냥 한 대 확 치고 싶고 막 집에 있다가도 주말에 같이 있으면 막 뛰어나가고 싶고. 네. 어? 이해했지? 뛰어나가고 싶고 막 혼자 어디 가고 싶고 막 이랬던 시간들 다 넘겼어. 솔직히 다 넘겼어. 잘 넘겼어. 이해했어? 그잖아, 실령님이 하는 말이 문서가 10개가 들어와도 다 마누라 앞으로 해준다고. 자기는 영도 관심이 없어. 네, 맞아요. 네, 없어요. 어, 난 애들만 잘 크고 너만 네, 잘 네, 있으면 네, 돼. 네, 네. 너만 잘 있으면 돼. 이해했지? 네. 언니인 줄 알지? 어? 네. 알았지? 또 궁금한 거 있어? 신랑 그냥 지금 신랑이 제가 여기 온다고 했거든요. 얘기를. 그러니까 신랑이 좀 물어봐달라고. 뭐. 자기 이 일 계속 하는 게 낫냐 아니면 그게 옮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거를 물어보라는지. 근데 얘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마땅히 없잖아. 네. 그지? 그냥 일반 산물식이나 이런. 아유 웃기고 안 쳤네. 못해. 지금 하는, 지금 하는 일은 그냥 좀 하시고 본인이 내가 좀 이따 나중에 나간다 그랬지. 네. 나중에 이제 본인이 또 해줘야 될 일이 있을 거야. 아. 이 집의 기여도를 네. 나 지금은 본인이 기여도를 살림하는 걸로 하고 있고 아. 나중에 차후에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 언니. 고민할 것도 없어. 제가 근데 이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한 11년 됐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학교도 좀 거리도 있고 해서 이사를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사를 계속 가고 싶은데 그때 돈도 안 되고 해서 못 갔었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나 3년 있다 들어가는 거고. 근데 내가 아까 이사를 들어가야 되나 다른 데로 잘 근데 이 문서가 잘 안 엉덩이가 안 띄어진다고 지금 사는 데서. 내가 아까 본인한테 그랬지? 아, 네. 마흔따 마흔여섯에 본인 움직일 거라고. 네. 직업적으로도. 아. 봐봐. 마흔세, 마흔네, 마흔다. 이해했어? 네. 어? 그때 돼야지 본인이, 아, 나 좀 움직여볼까? 네. 새 기운 받아서 갈까? 이 고민을 하게 다 그때 시동되는 거지. 지금 아무리 네가 막 옮기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해봐라. 전세 살고 그럼 이제 머리에서 지진 나지. 돈 얼마 나가고 본인 성격이 못 하지. 아, 맞아요. 제가 그렇게 딱, 응? 저희는 지금 빌라 작은데 지금 전세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대출을 얼마 받냐면 지금. 그게 못 한다니까, 본인 성격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을 막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대출이 나가야 되면 막 제가 그거를 해야 되고 이게 빵꾸 나면 안 되고 이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그거 못 한다고. 왜? 툭 털고 못 나가니까. 성격이. 이해했어? 네. 대주도 소심하고 너도 소심하잖아. 맞아요. 이해했지?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안 소심할 것 같은데 제가 엄청 심해. 소심해. 그래서 못 해. 그럼 그냥 있는 게 일단 지금 이 자리에 있던지 아니면 전세로 옮기셔야 되는데 네네. 전세로 옮길 때 네네. 본인이 번거로워서 못 한다니까. 그럼 그냥 집을 조그만 거 다시 이렇게 사가지고 가야. 아니 그냥 사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전세로 가야지. 네네. 예? 네. 전세로 가셔 그러면. 가도 돼요. 가도 잠깐 사는 건 상관없어 언니.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만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는 3년 있다가 새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는 월세 살고 전세 살고 그거 상관없어. 가도 돼요. 어느 쪽으로 가려고? 어느 쪽이지 그럼? 그러니까 제가 있는 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숭이동이고 숭이동인데 이제 재물포 쪽으로. 상관없어. 가까운 데서 가까운 거면. 애들 학교 때문에 가야 돼서. 그렇게 먼 데로 안 간다. 네네. 그래 전세로 가면은. 네네. 가셔 그거는. 아 상관없어. 근데 새로 내가 문서를 사가지고 집을 사는 거는 지금은 안 돼. 지금 이미 내가 문서를 잡았잖아. 네네네. 돈이 그러면 후달려서 아, 너무 힘들다 그래 본인 애들이. 이해했어? 네네. 언니야 너 잘 살아 걱정하지 마. 근심 걱정 근다 그래서 막 배짱 좋아가지고 막 두둑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못 되잖아 언니.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어? 답답하고 이런 걸 신랑은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나라도 배짱 있게 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신랑이 답답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 내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 보면 신랑이 답답하면 여자들이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도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신랑을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은 해놓고 뒤로 돌아와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좀 한심한 거죠. 왜 나는 내가 처음에 신랑이 답답하면 내가 하면 되는데 왜 나 근데 언니야 거. 나는 있잖아 언니 네가 성격이 조금 더 지금 나랑 있을 때 말 잘하잖아. 네, 그치? 상담할 네, 때. 네, 네. 이것처럼 신랑할 때도 본인을 조금 내려놓고 얘기를 좀 많이 해. 응? 맨날 싸우자고 달라들지 말고. 선생님처럼. 너 왜 웃어? 어? 그게 맨날 그렇게 살아서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어? 신랑이 제일 서운해하는 게 말투라고 해서 좀 그렇게 서로 쓰면. 서로 재수 없어서. 그치? 말로 상처받지 말고. 네. 잘 살 수 있는 요소가 엄청 많잖아, 너희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구슬해야 될 집도 아니고, 치성을 해야 될 집도 아니고, 뭐 할 집도 아니고, 문제점이 또렷하게 있는 집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일단 말씀드리니까 일단 기분은 좋아요. 아, 너무 힘들게 해서 저는 오죽하면 아, 이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 계속 살아서 이렇게 힘들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거 집도 있는데. 제가 좀 많이 그런 것 같네요. 지금 보니 그러니까 이제 집 들었다 놨다 하는 걸 거의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집 분위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신랑이 아니고 저인데 해놓고 나서도 저도 금방 후회하는 거 같아요. 왜 그러지? 야, 잘 살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잘 삽니다.